우리 영상은 목소리에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에게 도움을 드리고자 찾아간 영상입니다. 영상을 보신 분들께서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면 누군가에게는 큰 힘이 될 것입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천지의 녹강 상대신당 찬종궁 부람사 백상제입니다. 띠별로 보는 성격, 직업, 인연자 제 5탄입니다. 양띠, 원숭이띠입니다. 먼저 양띠를 보게 되면 온화하고 친절하며 이해심이 많은 당신입니다. 타인에게 좋고 싫음을 내색을 하지 않는다. 학구파이며 품위도 있고 창조적이다. 단점은 자포자기를 잘하고 소심하며 의지가 약하다. 예민하며 연민에 잘 빠지고 돈 관리를 잘 못한다. 또 잘 위축되고 방설이며 비관적이며 변덕이 심하다. 양띠의 직업으로는 기술자, 배우, 예술가, 정원사, 직업댄서, 고급 맥주급, 기둥서방, 건달 등이 있습니다. 가장 좋은 인연의 띠는 토끼띠, 돼지띠, 말띠가 있습니다. 양띠의 변덕도 어느 정도 잘 참아줍니다. 다음으로 좋은 만남의 띠는 범띠이고 원숭이, 범용띠는 조금 노력이 필요로 하고 안 좋은 만남의 띠는 개띠, 닭띠, 쥐띠이며 소띠와는 상극을 이루고 쥐띠와는 원수지간이 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라며 자, 원숭이띠의 성격 창의력이 좋고 유머가 뛰어나며 다재다능하고 독립적이다. 위로운 사람 중에 원숭이띠가 많습니다. 단순하기도 하고 사고적이며 독창적이며 숫자에 밝고 환상과 낭만으로 항상 유머를 잃지 않습니다. 사회적이며 이지적이며 창의적이다. 자, 단점으로는 잘난 체를 잘하고 교활하고 때론 비열하다. 비판적이고 질투심도 많고 복수심이 강하다. 허영심이 심하고 장난기가 많고 날카롭고 무모하여 협작분도 있고 교묘하다. 모든 원숭이띠가 다 그렇다는 게 아니고 보편타당적으로 이런 성향을 많이 가지고 있다는 것이니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자, 원숭이띠의 직업으로는 투기꾼, 중개인, 사업가, 작가, 셰프, 감독, 또 가게 주인, 외교관, 안표상 사기꾼 등이 있겠고 자, 가장 좋은 만남의 띠는 용띠, 지띠인데 용은 힘을 제공하고 지는 기랍니다. 다음으로 좋은 띠는 돼지, 개띠가 좋고 원숭이, 양, 말띠는 노력이 필요로 하고 소, 닭띠는 그저 그런 만남의 띠이고 범띠와도 충돌이 될 때에는 상극이고 토끼띠와는 원수지간입니다. 자, 참고하시어 인간관계와 인연자를 잘 맺어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성불하세요.